한다. 아, 들어준다. 일어나봐. 같이 하자. 아 뭐야? 원래 이게 논쟁 연습은 혼자밖에 못하는 거야? 어? 아니다. 왔어. 아, 논쟁 연습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거구나. 좋다, 되게. 무해한 그런 클럽 같아. 숙제하러 간다. 와, 대박이야. 숙제하면서 듣고 있어. 넌 뭐 하는 거야? 설마 여기서 논쟁 연습을? 논쟁 연습은 빼야 되나? 아, 이거 논쟁 연습 빼야 되네. 다들 뭐 거울 하나씩 붙잡고 논쟁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레이저 코드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논쟁하기. 아, 논쟁하기. 일단은 그 학생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 여기로 걸어가기. 자, 잠금니다. 가족 구성원 제외 모두. 이렇게 하면 될까? 됐어. 할 말은 없고 빨리 내려가. 여기 있지 말고. 연설 연습. 친구야, 내려와라. 거기 우리 집이야. 테이블 축구 다시 추가시켰고요. 금지된 행동. 이걸 하나 정해야겠다. 얘들아, 우리 그 연애는 없다. 낭만적으로 대하지 마. 그리고 뭐 이거 말고는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물건 훔치지 마.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보글보글 거품기. 뭔가 심지어에서 뭐뭐가 있었더라? 어떤 아이템이 있었지? 싶을 때 여기 들어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솥, 스케이팅, 스파, 연구, 요가, 주문 사용. 우리 중에 마법사는 없니? 이 정도면 되겠다. 다른 종족은 없는 건가? 다 인간인가? 많이 모였다. 이파리. 이파리로 뭐 할까? 인사 하나 만들까? 크로스. 프런트 백 하이로. 주먹 어때, 주먹? 아니면은 이건 뭐죠? 뭐지? 주먹 하자. 아니야, 이거 하자. 클럽 악수. 피방구 악수. 악수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손을 쫙 펴고 하는. 아, 너무 길잖아? 다 이렇게 긴가? 나 댕댕이랑 함께 살고 싶어. 너 댕댕이 키우니? 그리고 맞아, 이런 건 말고도 사교 중에서 그냥 친절하게 대하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루에 대해 묻기. 좋네. 이거 축구하기도 있나요? 축구? 이게 재미와 놀이, 농구, 축구하기 여기 있다. 오, 좋아요. 궁을 하나 더 사줄게요.
애들이 뭐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 테이블 축구를 빼자. 이거를 빼고 친하게 지내기? 테이블 축구. 아, 이거 왜 다섯 개밖에 못하냐? 아쉽다. 테이블 축구 빼자. 이거를 빼고 책을 읽자. 취미, 독서하기, 요렇게.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냉장고까지 있으면은, 냉장고 할까? 냉장고, 미니 냉장고. 어릴 때 이런 아지트 같은 거를 혹시 갖고 싶어 하셨나요? 저는 되게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꾸미는 게 재밌네요. 전자레인지. 좋은 걸로 사줄게. 간단하게 뭐 하나 먹자. 간단한 간식.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부리또. 치킨 너겟. 귀엽다. 아, 거울 떼버릴까? 눈쟁 여기서만 했으면 좋겠는데, 눈쟁 연습. 아니면은 뭐 논쟁은 빼던가 해야죠. 빼보자. 빼보자. 이거는 근데 뭔가 잘못된 게 여러 가지 권장 행동이 있으면은 좀 이것저것 하면 좋을 텐데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저렇게 저기 딱 계속 서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다들 막딴거 한다. 좋네요. 얘들아, 우리 밤샜어. 2시간 뒤에 학교 가야 돼. 얘들아, 너네 다 괜찮지? 학교에서 보자. 밥 먹어, 얘 밥. 배안 고픈가? 오, 좋아. 노트북을 하나 없앨까? 하나 없애자.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얘는? 책을 왜 이렇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 하는 게꼭내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 야야, 그만 좀 해. 나랑 이야기나 좀 하자. 나랑 이야기해. 아니, 야, 꼭 여기 들어올 필요는 없었는데. 양치질이나 하고 가야겠다. 양치하기. 1시간 남았네요. 관리 들어갑니다. 샤워하고. 오늘 쉬네요. 오늘 근데 카리스마를 완전 끝내놔야 돼. 이거. 책을 읽자, 그러면은. 책이, 카리스마 책, 열기. 카리스마. 이거는 손재주. 카리스마 어떻게 생겼을까? 카리스마 안 샀나? 음료만 샀었나? 책 구입하기. 여기서 기술. 카리스마, 연기, 요리, 운동, 원예. 장난책 되게 귀엽다. 제빵. 카리스마 있는 것 같은데? 1권만 있구나. 2권, 3권. 구매해서 주머니에 넣고. 아, 아니야, 아니야. 샤워하고 밥 먹고요. 칼레드 상태 좋네.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칼레드는 상태가 좋지만 이 식물들은 상태가 안 좋아요. 물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부 수학. 아이고, 아픈 거 봐. 살충제 뿌리기. 얘들아, 학교에서 보자. 가자. 그 단체로 등교하니까 느낌이 좀 새롭네. 얘들아, 뛰어. 가자, 가자. 생일이었다는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파티도 못했는데. 이렇게 친히 생일을 축하해 주시다니. 갔다 와. 이오나. 먹고 자야겠네. 이런 거좀 치워주고. 우리 슬픔이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애들 근데 불안불안한데? 칼레드가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일까요? 달아난 애완동물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외롭고 황량합니다. 신고했어요. 기다려야 돼. 쉬는 날에 자원봉사나 갈까? 버럭이 자랐다. 주위 왜 빨갛지? 이거는 이온이 오면 치우라고 하자. 안 치워줄 거야. 버럭이 성장을 축하해요. 뭐 하나 먹고? 슬픔아. 성적 향상. 아, 평소대로 공부하기. 뭐지?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 평소대로 안 했네, 그냥 공부를. 그런 뜻인 줄 알았으면은 열심히 하라고 할 걸. 여기 난간이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패치가 안 되나? 한 칸짜리 쓸때 난간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아, 이게 맞아. 벽에 붙어 있으면 한 칸짜리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벽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이거 뭐예요? 누가 절반 먹고 남겨놨네? 버릴까? 버리자. 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무슨 버그죠? 뭐지? 왜 자꾸 시간이 빠르게 가지? 내 키보드가 이상해진 거 아니겠지? 잠깐만. 벌써 가셨나? 우리 로에 상대로 어떨런지, 나이 차가 좀 있긴 하겠네. 자자. 이게 심즈에서는 무조건 동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아. 빨리 떠나 세상을. 슬픔이 돌아왔다. 아, 미안해. 언니, 이분이신가? 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어때? 이름이 뭐야? 벨리다. 아, 근데 성인이네. 청년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놀자고 부르기. 저 정도면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가실 거예요. 슬픔이 선물 갖고 왔네. 돌아온 것을 환영해. 언니 먼저 부르고. 놀아주고. 와우와우.
화석 알? 화석 알이요? 오, 아유, 아이 귀여워. 됐다, 기분 좋아졌다. 레이저 포인터로 놀기. 이걸로 해주자. 으흠. 우리가 놀러 와서 이거 다듬어 주고 있네. 칼레드 깨워서 꽃꽂이 할까? 약간 비가 오려고 하는 걸까? 꽃꽂이 레벨 4 달성하기? 한 번에 그 여러 가지를 쌓아놓는 게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를 완성하면 이게 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애들 성적 올려야겠는데? 하지만 지금은 잠부터. 잠자기. 얘들아, 너네 밤에 뭐 했어? 일찍 안 잤지?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와, 잘 만들었다. 어? 너 시키지 않았는데. 과일 에이드. 마시고 싶었나 봐요. 잠깐만, 슬픈 애들 케어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슬프지? 놀아주면 되나? 쓰다듬기. 무슨 일이니? 하고 슬픔이도 관심을 줘야 돼. 빗질. 간식. 말 걸기. 오늘의 고양이 담당, 칼레드. 어디 가는 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슬픈 거지? 이상하다. 아, 잠깐만. 인사 한번 해줘. 한번 빗질도 해줘. 어디 갔어? 태동. 성가시계 조르기. 단짝 친구 되기. 이거 하면 되겠다. 누구세요? 일단 와봐요. 저분 누구시지? 아, 뭐야. 아니, 이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버렸다. 아이, 좀더 빨리 인사했어야 됐다. 네. 유일하게 기분 좋은 냥이. 화장실 한번 갔다가 놀아줘야지. 잠깐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읽으면 좀더 기술이 빨리 오를까요? 책이 더 술술 읽히나? 그렇네. 독서를 통해 더 빨리 기술을 습득하며 긴장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굿. 좋아. 쭉쭉 읽고 가자. 카리스마. 와, 이거 근데 이 책을 한 5번을 읽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대화를 나누거나 거울로 연말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거울이 더 빨리 올라가나? 그래.
쭉쭉 울려보자. 이제 피곤해요. 가자.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마셔야 되는데. 여기를 약간 카페 같은 느낌으로 쓸까? 여기가 맨날 바뀌는 것 같아. 맨날 뭐 집어 넣었다가 뺐다가. 근데 보니까 탁구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탁구는. 근데 운동하는 곳이 더 애매한가? 여기다 놓을까? 탁구. 아이, 빼자. 앉아서 체스하고, 책 읽고, 그런 공간으로만 씁시다. 커피 한잔 마시죠. 마시고 가기. 뭐 마실까? 에스프레소 머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마키아토? 마키아토? 마키아토 말하는 건가? 오, 생각보다 리얼해. 이거 하나 마시고. 좋아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3시간. 3시간인데 이걸 마시면 바뀌지 않을까요? 똑같나? 똑같은데? 아니, 요게 조금 올라가긴 했네. 근데 뭐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왜 마셔야 되지? 집으로 돌아갑시다.